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고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어민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그 행보가 전한 메시지는 방류 임박이었고 일본 NHK는 내일 모레 오는 24일 방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어이구 이 왜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와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개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차이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셔도 좋고요.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하루에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구독하셨겠지만 또 다시 보기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정어리 달성 막판에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구독자 증가 속도가 요즘 주춤해졌는데요. 주변에 우리가 진실과 상식으로 맞서 싸우려면 상어를 이기려면 정어리 떼가 큰 몸집을 가진 것처럼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정어리 달성해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픽스를 성원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해 주시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스픽스몰 회원 가입자가 5,895분이신데요. 이달 안에 1만 명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수는 48만 6천 명인데요. 49만 명이 되면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독자 언제 달성할지 예측해서 맞추신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한 분에게는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그리고 또 20분 정답자에게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베이커리 종합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는 모두 99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곧 1,000명 돌파할 것 같은데요. 49만 명 되기 전에 1,000명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브 대표 박진영 교수, 이현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양문석 언론학 박사 빨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내 어깨 만져주고 오시려고 지금 뒤에 있다가 오시는 거죠? 밖에 지금 비 옵니까? 예, 비가 오다가 말다가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장마 비가 가을 장마라는데 예. 2차 장마라고 하던데 원래 2차 장마는 뭐 이렇게 표현이 원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마처럼 쭉 길어지니까 2차 장마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극한 호우, 2차 장마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생겨요. 예. 워낙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날씨도 그런가 봐요.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뜻도 땅의 뜻도 도대체 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본 언론들은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지요. 방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시다 총리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 찾아가고 어민단체 대표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반대한다고 하지만 또 뭐 표정을 보면 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고 일본은 그렇다고 칩시다. 자기들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걱정을 하고 같이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해라 소리를 높여 외쳐도 부족할 판인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국민들에게 설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은 대통령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언론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지 않는다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다가는요. 결국은 그걸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유튜브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안전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홍보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4분 20초짜리라고 하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지금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떴네요.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문체부가 뭐 10억 들여서 뭐 문제 없다, 오염수 문제 없다 뭐 이런 홍보 영상 한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저렇게 주도해서 4분 25초짜리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3,800만 원 들여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밝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면 또 그건 또 그동안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거의 일본 정부처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CBS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 마스야마대 장정욱 교수가 예.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일본 언론은 이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허용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잘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한미일 우리 정상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방류 반대할 기회다. 제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고 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바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 했고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했죠. 일본해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장정욱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이제 의제를 그걸로 삼으면 아마 한국이 곤란할 거니까 얘기를 일부러 안 꺼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고 이제 8월 24일 방류를 한다고 기정사실화 공식화돼버렸는데 거의 뭐 경술국치일에 지금 즈음해서 이게 방류가 되는 거라 거의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날짜가 또 그렇게 겹치네요. 네, 8월 29일 뭐 지금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만들었다는 유튜브 제목이 후쿠시마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 25초짜리인데 박진영 교수. 네. 이거를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만 했다는 거예요. 네. 일본 정부인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아니고 일본 정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일본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해에 방류를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바뀌고요. 바다 이름도 바뀌고요.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물꼬를 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제 36년 통치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친일 부역자 청산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친윤 부역자로 지금 이름 올리신 분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정욱 교수가 나왔는데 서정욱 교수가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면 기념사도 그렇고 경축사도 그렇고 일본과 관련된 부분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거사 문제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이건 당장의 국민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4일 날 방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한미일 회담이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그때 밀담이 있었던 거 아니냐. 강하게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직후에 돌아 귀국하자마자 이제 어민들 일본의 어민들 만나서 타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고 딱딱딱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와중에도 보면 한마디도 이것에 대해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은 뭐 어떤 외교적인 국익이라든가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이나 전략적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뭐 기타 뭐 민주주의나 소통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오로지 그분의 세계관은요 강자와 약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그래서. 힘이 센 놈과 힘이 없는 나약한 놈 이 사이에서 자신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자기는 누구 편인가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관이 이분법적으로 딱 짜여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세계관이 딱 고정이 돼서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맨날 해봐야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입만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거나 이걸 논쟁하시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 정말 믿기 어렵지만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머릿속에 그런 사고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저분의 머릿속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미국 편 들 거야 말 거야 일본은 미국하고 다 한 세트야 우리 일본 편 들 거야 말 거야? 일본 편 들어야지. 그러면 중국 편 들 거야? 중국 얘기도 없는데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편 들어야지 미국하고 우리는 그 편이야. 그런데 이거 오염수 뭐 말이 많아. 어느 정도 이거 해가지고 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쪽 편 드는 거야. 손 들어주고 잘못해도 그냥 우리는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편이니까 모든 것이 똑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무총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편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편이 아니라 적이다 이러면 그거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적인 거예요. 적.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저 사람의 세계관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런 세계관을 정말 심각하게 가진 사람은 저 처음 봐요, 이거는. 이현주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분석의 틀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문석 박사. 지금까지 대통령이 자신 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러는 아니요, 건가요? 그 말을 한 적은 없어도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네, 폭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작년 1월 달에 부산가스 부산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지 않았다. 근데요, 일본의 와백두산이 마르고 달,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고 일본해와 그 이번에 미국에서 일본해로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국가를 그 국제적 감각에 맞게 바꿔야 돼요. 일본해와 백두산이. 자, 그러면 이게 그 윤석열은 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 문제나 그다음에 그 핵 폐기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바다가 아닌데, 일본이 저거 바다에 저거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관여할 것 없지 않냐? 지금 이 태도 아니에요? 이 태도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방금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통령실에 만들었던 홍보 영상 그 세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원자력 공학과, 한 사람이 원자력 학회장,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해양과학 기술 원장, 이 다 기술자들이에요. 여기에 생명, 환경을 다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이 흘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12년이 지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장담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오염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은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부작용이 나도 임상 그 실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약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부작용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그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식약청에서 그 약품에 대한 그 허가를 내줘요. 자, 이렇게 약품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데 동물을 정말 독극물을 바다에 뿌리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있냐. 외교부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총선 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방류해달라. 이 빨리 방류해달라는데요. 거의 자폭적 심정입니다. 예, 김건희 고속도로 터졌죠. 그다음 여기에 국토부 연관됐어요. 그다음에 잼버리 터졌죠. 그 행안부, 여성부. 문화부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외압 문제 터졌죠. 국방부가 연관됐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양 조져졌을 때 한꺼번에 지금 다 털고 가자.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지지율과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기양 얻어 터지는 거. 지금 터질 때 한꺼번에 다 얻어 터지고 9월 달에 탈탈 털고 다시 한번 가보자. 무슨 정치가 세탁기야? 응? 세탁기 한번 빨고 나면 하얘져? 걸레는 끝까지 걸레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장난치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못된 자들을 동원해서 못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못된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인간 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안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불리한 거는 침묵하고 조금 유리한 것, 이롭다 싶은 거는 굉장히 떠들어대잖아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임명될 그 즈음에도 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나중에는 다 지금 이 모양 이꼴 만들어버린 그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을 났을 땐 대통령실이 마치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거기에서 거봐라 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 딱 터지고 나니까 아 그거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또 여야가 잘 뭐 해서 파헤쳐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소통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는 완전히 일구이연하는 그런 태세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국면으로 더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 윤석열 대통령 그 왜 이럴까 그 분석 틀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놓고 봤을 때 그러기도 하겠다라고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바,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뭔가가 참 궁금해요. 박진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는 것이 자라온 환경, 그다음에 또 이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가치 철학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일본에 가서 자랐잖아요. 잠시 갔을 때. 그때 가졌던 느낌,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선진국이고 정직한 나라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90년대, 이제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느꼈던 북한에 의한 위협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직도 못 살아라는 그런 사고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조차를 선과 악의 문제로 보고 상대는 일망타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이런 가치관들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사고 자체가 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과거 보수 정권처럼 위협적인 어떤 행위를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해가지고 북한이 당장 핵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스스로 과대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뒤를 공문을 졸졸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일본의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추종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심리학적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고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이 직각경처럼 구조화시켜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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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게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당장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내 지지율이 떨어질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총선이 임박하면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위협이 예전에 비해서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결국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덕택이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계산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도움,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비전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냥 대통령 놀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졌던 그 경험은 검찰의 경험이잖아요. 법률적 경험이지 않습니까? 법률적 경험에 의하면 나는 여당이 100석만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탄핵되지 않아. 그 상황에서 나는 검찰을 통해서 기소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정치권도 사소한 비리만 있다가 모든 것을 침소봉대해서 내가 장악할 수 있어. 그렇게 사고한다면 국회 의석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본인이 탄핵되지 않을 숫자의 국회 의석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렇게밖에 못할까 좀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도 너무 쉽게 돼버린 거죠. 검찰총장 갑자기 굉장히 고속 승진해서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고
갑자기 국가적 영웅이, 국민적 영웅이 됐다가 갑자기 대통령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너무 쉬운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쉽게 대통령 됐는데 그거 맨날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던 것들, 그것들 내 발밑에 있지 않냐. 어? 우스운 거죠, 세상이. 그리고 오염수 방류도요, 그 빨리 하면 총선 전에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왕 하려면. 이런 태도죠. 우리 국민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 봐라. 내가 뭐, 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막 모욕을 주고, 막 감옥에 넣고, 그, 저, 개망신을 주고, 이렇게 해도, 어, 저것들 봐라. 금방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어? 권력에 줄 서지 않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그 국민의힘의 지난 전당대회 때를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찍어내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도 다 찍어내고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내니까 서로 지가 살겠다고 난리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이제 이동관 그냥 밀어붙여서 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싹 다 이제 어 자기를 이렇게 홍보하고 떠받드는 방송하게 만들고 그러면 국민들은 또 금방 넘어간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저, 의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보면 어떤 대통령, 내가 대통령도 됐고 나는 사실 쉽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나 이 국회의원들 보기에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대통령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데. 제가 이제 이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이현주 의원하고 박진영 원장 이야기에 시비를 좀 붙을게요. 예. 국민 근성이라는 부분들 쉽게 읽는다라는 건 이제 이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한테 시비를 아니, 거시지 이해를, 마시고.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현주 의원 그 자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그 워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외신에 가서도 라면 근성 뭐 이러면서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다 하면서 한일 관계 문제 나오면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민들의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그. 아니, 관점. 내가 하는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그건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잘못 들으면 굉장히 나한테. 인용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내는 이 부분에 아니, 그 사람이 그따위 생각을 거의,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아니, 대통령의 사람이 그따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 대상은 언론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그 기억을 지워 나갔던 게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읽는다라고 그 공격을 해왔던 게 그동안 지배 권력들이 가지고 왔던 그 국민 폄하, 국민 비하 그 발언이고 그 명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박진영 원장이 윤석열이 선거 악으로 구분한다. 윤석열은 선거 악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적군과 악군으로 구분하고요. 나에게 이로운자냐? 그 이롭지 않은 자냐라고 구분합니다. 윤석열의 선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그 보여줬던 형태가 윤석열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적군과 악군, 그다음에 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런 식으로 예, 그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제 예. 바라보는 거다라는 그 부분을 시비 건 것은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네. 제가 아,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네. 양무석 그러니까 같은 얘기 잠시 쉬어간 코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끼리 이 해석을 가지고 막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네. 솔직히 저도 윤석열 대통령자 붙이기 싫어요. 아니, 앞으로 그래도 붙이긴. 우리 방송을 네. 위해서 예. 좀 직함을 붙여주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 윤석열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그게 잘 안 나와요. 예. 그 개인 유튜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예. 우리 정치본색에서는 꼭 직함을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 네, 하여튼 대통령이 굉장히 이중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해서 제3자 변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께 단 한마디 설명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박지원 원장 얘기하신 대로 뭐 일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러러보고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웬만한 수준에 올라왔고 우리가 좀 통 크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서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년 5개월, 이제 4개월 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아직 안 만났잖아요. 야당 대표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 부분도 본인의 입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좀 안정적인 여당 지도부가 탄생하면 만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도 다 허언이었고 또 집권 세력은 이제 여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야당 대표가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은 장모는 구속되고 천안문 기소됐잖아요 엊그제. 그리고 갖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결여다.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국민을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차곡차곡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거라는 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박사한테 한 말씀 했다가 제가 많이 혼납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걸 어쩌라고. 그러면 양 박사님 윤석열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열이라고 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두기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잡신에게 충성을 할 뿐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걱정됩니다. 이금녀님 이 정부 때문에 80할머니 명대로 못 살겠어요. 김재환님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4년 남기고 자기 시작했는데 일어났더니 아직도 3년 넘게 남았네. 하현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회 해산물은 선택적으로 안 먹으면 되지만 모든 음식에 쓰이는 소금은 안 먹을 수도 없고 국민도 방류 반대인데 왜 피해는 국민이 보나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나요? 진짜 우라통이 터지네요. 스파픽스 하이님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나요? 더 이상 참기 힘드네요. 아,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타원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러네. 뭘 할 수 있습니까? 박진영 교수님. 그러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게 1년 반을 겪으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은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꾸 소급이 되냐면요. 대한민국 검사는 원래 저래? 보통의 공직자들이 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든가 우리 앵커님 늘 말씀하시는 상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교양, 사회적 발전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료도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국방부 관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왜 저런 걸 모르지? 저런 걸 공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법대 나와서 고시 패스했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9번이나 바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검사가 되고 공직 생활을 20년 했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한국에서의 공직 사회의 구성 방식과 그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조차 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얘기를 진짜. 하니까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원래부터 좌천된 이유도 사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국정원 댓글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검사로서의 어떤 막무가내식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던 것이 더 본질적인 것 아니었겠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승진을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총장이 될 만한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그 돌연변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부터가 이제 잘못 끼어진 단추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와서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 그러면 뭐 심판을 하면 되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200석 범 야권이 200석을 넘지 않는 한은 끄덕도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석수가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10석, 20석이라도 더 늘어나면요.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예. 윤주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용한 뭐 정부가 잘못됐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정치권이 보수 진보의 극단적 이 대립 구조에서 칼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의식들이 이 칼 자체가 춤을 춰가지고 칼이 권력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좀 상황인식이 되면서요. 기존에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의 의미에서 이런 정권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일본에서 순자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5,000엔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오늘 슈퍼챗을 보내주시니까 느낌이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날짜가 결정됐다라는 소식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내일 모레도 다 살펴봐야 되니까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은 방류를 대하는 우리 국민의 우리 정부의 태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네 분 짧게 생각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고 뭐 임명 강행하지 않겠어요.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면 할 것 같은데 임명도 하기 전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짧게 한번 토론이라 할까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겁니다. 물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대하는 쪽은 탄핵은 직무상 행한 일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야 되는데 아직 직무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거고 아니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밀어붙여서 임명하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가는데 우리만 상식적으로 가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분 얘기 듣기 전에 짧게 오늘 아침에 한 보수 매체 칼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입니다. 탄핵설을 비판하는 칼럼인데 이 칼럼을 쓴 그 보수 매체 정치 부장은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현재는 3명이죠. 그런데 이제 김효재, 김현 의원이 내일로 임기가 끝나니까 후임을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인 체제가 되고 방송법에는 방통위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2인 방통위가 불법은 아니라도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방통위가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양문석 박사님은? 저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논리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 있어서, 그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엄연히 드러난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여러분들이 당시에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와 내가 봐도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냥 증언하고 싶었다라는 그 전화까지 올 정도로.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명강행을 하면 인명강행하는 그 즉시 바로 저는 탄핵 들어가야 된다. 그럼 탄핵 들어가는 저 이야기 맞아요.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의결이에요. 그런데 가반수 출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명밖에 없잖아요. 이동관 못 들어가죠. 야당 둘이 지금 한 명은 안 넣어주고 한 명은 추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방통위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에 대한 탄핵은 저는 강력하게 그 이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탄핵이 마땅하다. 네. 김유정 의원은요? 저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지금 또 여당이 이제 그래도 파행을 했잖아요. 가방이가. 그 관련해서 청문보고 채택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것마저도 이제 파행을 하고 그걸 명분 삼아서 뭐 인명 강행으로 가는 거는 수순은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번 해보자라는 쪽입니다. 왜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결국에는 헌재에서 뭐 기각이 된 겁니다만은 5개월 안 보는 동안에 우리 국민의 심신은 그나마 많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그거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그 과정이라도 저는 그래서 반부는 풀린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일 김효재, 김현 그 두 분 방통위원이 이제 임기 종료인데 여태껏도 굉장히 변칙적으로 지금 이 회의를 안건을 통과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무처에서 금요일 날 이제 안건을 올린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이제 위원들이 비공개로 그 안건을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전체 회의에 올려서 이제 의결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이제 내일까지니까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많잖아요. KBS, MB, 박문진 뭐 다 이사들 다 해임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변칙적으로 해서 월요일 날 다 그냥 그것들을 가결을 시킨 거예요.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나마 김현 위원은 또 빠졌잖아요. 이건 부당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고 있는 이 방통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동관 후보자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뭔가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그 과정 동안에 국회에서 일단 가결을 하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결론 내리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그 꼴은 좀 안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라도 하는 게 야당으로서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 듣기 전에 양문석 박사님 지금 그런 생각 얼핏 말씀 듣다가 들었는데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방송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섯 명이 재적이니까 김현 의원이 재적 제 석은 아니더라도 호적이 있으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임명 안 된 상태에서 4분의 2니까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퇴해버렸으면 재적 의원에 포함이 안 돼서 과반이 안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건 통과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들의 싸움에 의해서. 아니 사퇴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내가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과정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안 넣는 거하고 그 계속해서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방통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다 넘어가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서 KBS 이사, MBC 이사 그 이 이사장 해임 건을 넘겨주고 거기에 또 내가 존재함으로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이것들을 5개월이라도 막고 총선 앞에까지 끌고 가서 사실상 이 무도한 방송 장악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의 행포와 만행을 알려내는 이러한 그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여러 가지 딜레마 같은 게 있군요.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 5기 방통이죠. 네. 양문석 박사께서는 1기 방통. 1기 2기를 했습니다. 아, 1기 2기. 예. 예. 그 금방 말씀하신 김현 의원 그 위원 문제는 저는 김호희 위원에게 그 판단에 맡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김현 위원을 추천했던 진영 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현 위원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은 이 판 자체를 완전히 깨서 방통이라든가 정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또 굴레를 씌우는 건 아니고 이건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저는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탄핵에 관해서 박진영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당연히 탄핵이죠. 당연히 탄핵인데 일단은 이동관 씨가 위증과 증거 제출 거부로 고소 고발됩니다. 지금 이거는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다. 형사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도 탄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 탄핵의 문제를 자꾸 형사법적 절차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분 나빠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의를 받은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감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임하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도 해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없다는 것도 헌법적인 절차에 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늘 자주 있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신영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기분 나빠서 탄핵한 경우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기분 나쁘다고 꼴보기 싫다고 탄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박진영 교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현주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법적으로는 이제 사실 인용되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논의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사법적으로 이게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무적 전략적인 차원에서 너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 그러니까 임명하는 쪽에서 어떤 전공법을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탄핵이라는 어떤 견제 수단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이제 이게 언론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진영이든 정치권이 언론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이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서 또 장악해야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예 손을 떼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상황, 언론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야당, 제1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예컨대 이게 우리가 장악해서 다음에 우리가 장악해야겠다. 이제 쫓겨나고 있으니까 그래 안 밀려나겠다. 이런 식의 그걸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어떤 싸움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끝내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전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성과 함께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이것은 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손을 떼도록 우리가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저는 제1야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탄핵은 뭐 그건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야당에서. 이게 그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게 뭐 전략적 고민이든 정치공학적 판단이든 안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든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리고 청문회에 있어서 그렇게 그 모욕을 당한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수단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의 문제는 큰 차이다. 그러면 최소한 5개월 정도의 업무 정지 그 효과는 그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 청문회 나와가지고 함부로 그 입 놀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행태들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벌백계의 상징적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저는 아까 박재현 교수 말씀하실 때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꼭 과거에 어떤 했던 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탄핵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민주당이 다수의석이잖아요. 지금 탄핵 시켜놓고 방송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레몬님이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물러나게 했으니 다음은 사장일 테고 다음은 PD나 앵커 패널들을 성향에 따라 몰아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전에 직무정지를 시켜놓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파픽사이님 오늘 많은 의견 보내주시는데 민주당은 절대 현 상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제 그것을 제대로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단식투쟁이든 텐트투쟁이든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검찰 권력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이제 민주당에 기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더 답답하네요. DAD빵님 탄핵이 답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김유정 의원. 이게 이제 이동관 예. 후보자에 대해서 가능하죠. 국회에선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의 결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뭐 인용 여부는 네. 나중이고 당장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되면 직무 정리가 되니까 네. 예, 이현주 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는요. 사법 법적인 판단의 문제하고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우리의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게 인용이 될 거냐 어떨 거냐 보면 사실은 인용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무적인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행위를. 지금은 어떤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야당이면 저는 하죠. 예.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생각하신 대로고요. 국방위원회 어제 열렸는데요. 역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가지고 뜨거웠습니다. 결국 국방부에서는 당초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적용하기로 했던 대상에서 확 줄이고 대대장급만 과실치사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부 장관 여기에서 책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결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어제 국회에 와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이 정부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 가진 국민들 많았을 겁니다. 선배 의원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하는 모습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던데요. 어제 그 모습 잠깐 한번 보실까요? 법에도 경찰,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해요.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을 장관님이 재검토하라 또는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엮는 방법도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거예요. 동급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지만은 군령 퇴사인 장관이나 장관의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차관이 네 번이나 전화해서 회유하고 이러한 사항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장관님의 명령은 만약 보류한다 그러면 사령관한테 전화 한번 하고 지시로 장관 지시상 언제까지 보류할 것 됐으면 안 일어날 것을 구차하게 부사령관 불러서 설명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구차해요? 회원님, 그 군사경찰은
소속된 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직권남용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지휘 감독이란 것은 이걸 수사를 해라 인원이 부족함 한다는 거고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섭은 명백히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입니다. 박진영 교수, 이종수 국방장관이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인해놓고 뒤엎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야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종섭 장관이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김태효 차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되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종대 전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해병대 1사령관이 해병대 1사단장이죠. 1사단장이 지난해 수해 때에도 군장비를 출동시켜서 대통령실에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명령계통이 무시되는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 특정 대통령실에서의 해병 1사단장을 좋아하는 것,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국방부 장관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추측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이지만은 그 윗선에서의 지시가 부당하게 갔다면은 이건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서 늘 횡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양문석 박사 지금 이 부분은 특검을 도입하기로 민주당이 결정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럼 특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도 준비하고 증거도 모으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특검 법안도 발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제 내용 쭉 그 훑어보면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자료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검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방금 그 김병주 의원하고 국방장관하고 이야기할 때 그 국방장관의 이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일반적인 장관들의 그 대답 태도인데요. 자, 왜 당신이 직접 결재를 해놓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김병주 의원이 나중에 이야기했던 직권남용만 딱 끊어서 직권남용을 쟁점으로 만들고 직권남용은 아닙니다 하면서 법률적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요. 명령체계의 문제와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꼬리 잡고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들이 어제 청문회 내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 쟤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청회라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상임위 회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오는구나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정 의원 지금 이제 그림은 거의다 그려져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현재 국가안보실 차장이라든지 또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MB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인연 때문에 이 사람 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외압이 행사가 됐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장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내 폰만 다 포렌식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 다 포렌식해서 살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수사단에서 최종 보고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그 내용은 8명 사단장 뭐 이하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였는데 그래서 이대로 이첩하겠습니다였는데 오케이 스카인까지 다 난 이후에 지금 어제 반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단장 두 명은 제외하고 또 밑에도 제외하고 대대장 두 명만 지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대대장들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왜 억울하냐. 애초에는 장화 높이 수준까지만 들어가라 이렇게 그 명령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허리 뭐 요 정도까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다 지시를 오케이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윗선에서 책임이 있는 건데 이 두 사람만 이렇게 혐의 있음으로 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또 억울하겠죠. 그럼 8명이면은 경찰에 이첩하면 이 부분은 경찰에서 굉장히 자세히 수사를 해서 거기서 또 혐의를 다 밝힐 문제였거든요.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방장관 내 저 태도도 너무 구차하고 시체말로 정말 찌질해 보이는데 박정훈 단장이 오히려 더 장관감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용기나 기백이나 정의로움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그 얘기한 대로 수사심의위원회도 지금 뭐 경찰도 뭐 이쪽에서 다 여기저기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정훈 단장은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게 구성이 지금 이 차제에 될지 있긴 있어야 되는 심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포렌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는 이제 경찰의 공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 국방부에서 이 헌병대에서, 해병대에서 넘어간 이 결과를 놓고 그러면 험이 없으니까 사단장하고 뭐 누구는 빼고 대대장 둘만 그럼 이거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거는 경찰이 조금 책임있게 판단해서 제대로 당초에 8명을 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들이 자기들은 없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이 기백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기백 그렇게 달달한 것이 아직 남아있긴 한가. 예. 그 대대장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나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예. 라는 그렇죠. 그 표현을 했는데 나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특검 가서 그 그래요. 이현주 의원, 저 모든 정부 업무라는 게 명확하고 또 당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군 관련된 것이야말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구차해서는 안 되죠. 근데 장관이 선배 의원한테 그렇게 구차하냐 이런 얘기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합니다. 지금 일단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사병이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장관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밑선에서 전혀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안에서 무슨 어떤 수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직권남용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검찰 조직을 빼고는 동일체 원칙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감독이지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도 지금 장관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장관이라든가 윗선에서는 그 군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헌법 정신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검사 동일체 원칙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게 밝혀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초동 수사의 어떤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경북경찰청이 빨리 이첩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물적 증거는 거의 다 뭐 은폐하거나 뭐 훼손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양심선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국에는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군 내부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세력들이 과연 나중에 그러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믿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이 있어야 양심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판단들을 공무원들이 하기엔 아직 이른 것도 있고 어쨌든 아직은 믿었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심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짧게 다른 거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지금 댓글에 올라온 것만 잠깐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대덕방님 속보 들어온 거요? 속보 뭐죠? 그 1사단장 혐의를 뺐잖아요. 예. 국방부 최종에서. 예. 그래서 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청에 이제 고발장을 냈답니다. 1사단장을? 네. 1사단장에 대해서. 경북청에서? 경북청에
이첩을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 주체인데 아니요, 경찰은 박종훈 수사단장의 예, 변호인이 변호사가 경북청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을 대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하겠다, 들여다보겠다. 예,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군 경찰은 수사권이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북경찰청에서 그걸 이첩받아서 빨리 조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하고 초동수사 시기를 계속 미루면서 그러면서 도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북경찰청, 경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빨리 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그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고발이라는 그렇군요. 수단을 통해서 수사를 빨리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첩이 안 된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이게 그냥 참고 사항이니까요. 예. 예. 나중에 지금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단장을 뺐어도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사단장을 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수는 있군요. 예. 네. 다만 이제 창 밑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이게 빠져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떤 선입견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아, 예. 제가 댓글을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까 데드빵님 제가 댓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탄핵이 답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관 후보자 탄핵 관련된 얘기인 줄 알고 그 제가 김종인한테 여쭤봤는데 아. 이분은 그 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올린 건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쭉 내려다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관심이 갈 만한 댓글들을 올려주시는데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데드빵님이 올려주신 글들을 다 못 읽어서 흐름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데드빵님 얘기하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뜻을 얘기하신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이동관 후보자 말씀하신 거죠? 예. 짧게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 또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설전이 벌어졌더군요. 참 두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직접 보실까요?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금의 가린 문제 있잖아요. 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예.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대요. 답변을 지우고 안 주시면 또 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좀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당 음식점을 네. 음식점의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갑질하면 자,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도 다 됐고 네 분 말씀 들어봐야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이고 저게 지금 우리 국무위원의 모습이고 우리 정부의 단면이고 그렇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유정 의원, 박진영 교수, 이현주 의원 감사합니다. 네.